지난 11월 6일 대전만민교회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본교회 예능위원회 서승원 집사의 특송 이후 강사로 선 이미영 목사는 천은과 같은 입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가르침받은 진리의 말씀대로 상대에게 필요한 말을 하며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함을 전했습니다. 2부 이어진 순서에서는 대전만민교회에서 준비한 축하 공연이 있었는데요. 여선교회, 청년, 가난선교회, 시온성가대 및 대전 니치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특송을 준비하여 창립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같은 날 순천 만민교회에서는 창립 12주년 기념 및 성전 이전 감사 예배와 명예권사 취임 및 추대가 있었습니다. 본교회 예능위원회 김진희 권사의 은혜로운 특송 이후 교육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는 주를 향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목표는 어떠한지 돌아보며 어떤 환경에서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부 시간에는 명예권사 취임 및 추대가 이어졌는데 호남지방회 박형렬 목사의 집례로 김문자 권사가 명예권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다채로운 축하 행사가 이어져 창립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운 성도들과 신나는 찬양이 가득한 이곳. 바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는데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방문한 만민의 해외 선교 출장. 러시아에서 보내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수도로 두고 있으며 인구의 75%가 러시아 정교에 속해 있습니다. 인종과 문화가 다양한 다민족 국가일 뿐 아니라 총 85개의 연방 주체로 구성된 국가이기도 한데요. 특히 러시아의 제2의 수도라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엔 피의 구원사원, 에르미타주 박물관, 여름 궁전 등 중세시대 건축물을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름 정원 주변 풍경에서 마치 한국의 가을이 이곳 러시아에서도 느껴지는 듯 하는데요. 러시아 속 개신교는 소수에 해당하지만 이곳에는 성결의 복음을 활발히 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가 있습니다. 창립 30주년,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하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는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의 얼굴도 보입니다.
제가 만민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03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연합 대성회였습니다. 그때 당회장님의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많은 영혼이 치료받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보며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교회를 방문했는데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찬양팀, 불같이 기도하는 모습, 생명의 말씀 등 모든 것이 새롭고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후 좋은 집을 얻는 신앙적 체험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만민의 선교사가 되어 러시아의 목회자들에게 만민을 알렸고 그중 두레노긴 목사와 사문프 목사는 이 말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 매년 러시아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하계 수련회를 꾸준히 참석했고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을 초청하여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를 개최해 믿음을 키워나갔고 이에 큰 꿈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러시아에서 어떻게 하면 사역을 확장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총회장님들과 함께 교단 설립을 준비하여 당회장님께 축복 기도를 받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결국 러시아 정부 내무부 산하 종교국에서 정식으로 러시아 만민교단으로 허가받게 되었습니다. 교단 설립 후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역을 확장해 주셨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뿐만 아니라 칼리닌그라드, 우랄 지역, 러시아 중부, 남부 등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새로운 지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주님께서 만민에게 주신 사명, 성결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사역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는 만민과 하나의 비전, 곧 성결의 복음으로 세계 선교를 이루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교회가 여러 연단을 거쳐왔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러시아 또한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더욱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성결의 복음의 지평을 넓혀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가 어느덧 창립 30주년을 맞았는데요. 성전 안을 가득 채우는 성가대의 충만한 찬양과 함께 안드레이 벨라예프 부목사의 사회를 시작으로 이고르 부목사의 대표 기도 후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축하 영상이 방영됐습니다. 만민교회 창립 30주년을 마음 다해 축하드립니다. 블라지미르 오스포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믿음의 행군을 멈추지 않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러시아권에 선결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약 3년 만에 방문. 성도들은 오랜만에 보는 손영락 장로를 반갑게 맞아주었는데요. 손영락 장로의 현지어 특송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후 본교회 성도들의 안부와 함께 빛 가운데 행할 때 축복이라는 주제로 인사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에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며
그리할 때에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전했고 성도들에겐 큰 믿음이 됐습니다. 이어진 시간에는 새롭게 집사 직분을 받은 성도들에게 임명식을 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또 이날은 특별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약 2,200km 떨어진 남부 아나파시에서 새롭게 지교회를 개척한 니콜라이 목사 부부가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전 성도 모두 함께 새로운 지교회의 개척을 축하했습니다. 창립 축하를 위해 방문한 러시아 각 총회장님들의 인사 말씀 후 성도들이 준비한 2부 축하 행사가 다양하게 이어졌는데요. 찬양과 여러 성도들이 준비한 다양한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30년간 담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와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성장시켜 왔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방영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특별한 순서가 진행됐는데요.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사랑하는 블라지미르 목사님 부부에게 마음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바로 그 사랑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왔고 또 영원히 함께 할 것이지요. 사랑하는 블라지미르 목사님 그리고 옐레나 사모님, 저희의 아빠 엄마와 같은 분이 되시는 두 분, 우리 모두 그렇게 느끼죠. 이 꽃으로 저희의 감사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네요. 저한테 울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저희는 지난 수십 년의 교회 사역을 담은 책을 발간하기로 했고 이 책에 기념 사인을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 지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모든 행사가 마친 후 성도들은 다 같이 모여 함께 만찬을 나눴는데요. 샬롬. 창립의 기쁨을 더욱 풍성히 즐기는 성도들의 모습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해 보입니다. 러시아 각 총회장들은 본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안부를 전했는데요. 친애하는 이수진 목사님, 칼리닌그라드 지역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대표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저희는 서로 대화하며 본교회에서의 감동적이었던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저희는 본교회와 당회장님, 이수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만민을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도 한 가족인 만민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몇 년 동안 본교회 학예 수련회를 참석하였는데 그때 받은 은혜와 감동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 등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만민교회가 항상 그립습니다. 벌써 4년째 한국을 못 가고 있는데요. 다시 길이 열려 본교회를 방문하여 여러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칼리닌그라드에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도 오셔서 집회를 열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친애하는 당회장 이재롱 목사님, 그리고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그리고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 사랑의 안부를 전합니다. 저희는 만민과 함께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계속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애하는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그리고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저희 교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만민과 함께 많은 세월 동고동락하며 어려움을 이기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성결의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들이 연합하여 러시아 만민교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러시아 중부, 남부, 북부 지방에 새로운 지교회를 개척하는 등 꾸준히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저희 러시아 선교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당회장님과 만민교회를 위해 특히 성전 이전이 신속히 이루어져 다시 한국에서 뵙기를 사모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예배와 기도했던 순간과 특별히 여름 수련회의 소중한 기억을 자주 회상하고 있습니다. 본교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러나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행복하게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특히 축복의 연단 속에서도 저희 러시아 선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민의 도움이 없었으면 러시아 교단 설립이나 새로운 지교회 설립 등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만민과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한국 본교회에서 행복하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저희의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선교사로 임명된 에스토니아 진리의 근원 교회 담임 그레고리 목사 또한 손영락 장로의 러시아 방문 소식을 듣고 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중에도 안전히 국경을 넘어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만민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빨리 여러분을 다시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만민입니다. 아멘. 또 2017 WCDN 러시아 조직위원회 의사들과의 만남도 있었는데 WCDN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본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만민의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어요. 꼭 다시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희의 마음에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제 마음속의 만민은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만민을 회상할 때마다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만민의 모든 것이 형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만민의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많이 사랑합니다. 만민은 선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장 이재롱 목사님께 제 사랑을 전해주세요. 코로나 이후 몇 년 만에 출장이었지만 짧은 시간 속에서도 만민과 당회장님, 그리고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는 러시아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멈추지 않는 만민의 사역, 앞으로 그 힘찬 발걸음을 기대합니다.